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들은 홍해에 잠겼고 돌처럼 납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본문의 찬송은 성경에 기록된 노래 중에 첫 번째 주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단순히 애굽의 멸망만을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노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선택된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드리게 될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고도 불과 얼마 전까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렇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롭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나서 터져나오는 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영화로우신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떤 세상의 권세도 그 앞에서는 작은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속박하던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절의 이때라는 표현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난 후입니다. 기고만장한 애굽 군대와 눈앞에 펼쳐지는 홍해 바다 앞에 좌절하고 있던 그들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그를 높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삶 속에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무섭게 달려드는 바로의 군대였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의해 부서지고 깊은 바닷속에 마치 돌처럼 납처럼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콧김 앞에서
그들이 자랑하던 칼 한번 제대로 뽑지 못하고 수많은 죽음으로 바닷물 위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의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한 감격스러움이 담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노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찬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역시 기쁜 홍해 밑바닥에 애굽인들과 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내게 허락된 일,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실 뿐 아니라 구원하시고 살리시며 보존하시며 또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며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야 나의 신앙도 나의 고백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처한 현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난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임을 기억하고 또 신뢰하며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